반갑습니다. 2021년 1월 둘째 주 나우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각자 예배 장소에서 그 드리는 장소에서 각자 한 명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맞아요. 그래요. 머리를 좀 깎았습니다. 송태섭 스타일로. 송태섭 누군지 모르죠? 옛날 사람이라 부장집 사람들 아마 아실 거예요. 오늘도 각양각처 자리가 있는 자기가 있는 자리, 그곳이 카페든 가정이든 차 안이든 이불 속이든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 인원수 제한을 좀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줄어서도 좀 인원을 줄였고, 찬양단도 이렇게 싱어를 좀 줄이고 세션도 좀 줄이고, 그렇게 좀 인원수 제한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또 전에처럼 단촐한 소규모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요. 아까 우리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지금 많은 곳에서 많은 교회가 또 많은 공동체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죠. 굳이 교회가 아니라 사회 전 세계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때도 이야기할 내용이지만 지혜는 미래를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상황만 보면 하기 싫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그냥 이 상황에 순응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미래를 봐야 합니다. 언제고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릴 그날이 있을 것으로 믿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향한 우리의 준비를 해야 된 거예요. 아까 청년들이랑도 그런 얘기 했어요. 할 수 있는 걸 하면 된다.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모자란 걸 채워가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 모여 예배드리는 그때에 그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서운함과 안타까움과 다시 만나고 싶었던 마음의 열정과 뜨거움들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채워가자. 청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거 힘들죠? 지금 혼자 따로 예배드리는 거 어렵죠? 그럴 거예요. 여러분뿐이 아니라 이렇게 소규모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는 우리도 마음이 늘 그렇게 방방 뜨고 즐겁고 충만하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내고 있고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오늘 이 찬양을 했어요.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부르심, 여러분 부르심은 어떻게 오죠? 부르심은 어떻게 옵니까? 내가 전에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요? 누가 나를 불렀을 때 나는 뭐에 반응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뭐에 반응하는 겁니까? 사실 내 이름에 반응하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말하자면 내 그 사람이 날 불렀을 때 그 사람이 날 부르는 그 울림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진동에 반응하는 거라고요. 소리는 진동을 통해서 우리 귀로 전달되고 우리의 귀의 진동을 통해서 나는 그걸 인지합니다. 부른다는 것은 곧 울림이에요. 내가 내 귀가 울렸던 내 마음이 울렸던 무언가가 울렸을 때 나는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부르심, 그것은 울림이에요. 내가 전에 설교 때 얘기했죠. 보케이션. 보케이션이 뭡니까? 소명. 여러분, 보케이션의 어원은 보이스예요. 부르심, 울림. 살면서 내 마음을 울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살면서 내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울림이 있어요.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존재를 울리시고 내 인격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울림이 있어요. 그것을 경험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 보케이션, 그것이 나의 소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울림에 반응하는 우리 인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향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실 때가 있어요. 보이스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보케이션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가사가 너무 좋죠?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하나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왜? 보이스.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내 마음에 울림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울림에 떨림으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각자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의 그 울림에 여러분들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정말 이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어느 자리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공부하는 그 순간에,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커피를 마시는 그 순간에, 내가 책을 보는 그 순간에 주님의 울림에 반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자리가 주님께서 날 부르신 자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놀라운 떨림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전 인격을 흔드시고 나의 전 인생을 흔들고 들어오시는 놀라운 그 울매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음성, 그러한 주님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울매 반응하여 걸어가는 나의 발걸음이 나의 소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나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게 나의 일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게 나의 걸어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에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울림에 반응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발걸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걸어갈 수 있는 청년의 걸음걸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와 각자의 처소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자리 속에 주의 음성과 주의 울림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반응하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가 오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 멈추지 않는 나우스 청년들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 평소에 나왔던 기도의 제목은 오늘 안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개인, 직장과 관계, 뭐 문제는 방금 얘기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다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흩어져 있는 청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청년 공동체의 가족, 지금 가정의 큰 병환 때문에 힘들어 청년들이 몇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고 몇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에 닥칠 때 그 아픔 속에서 그 아픔의 무게에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 목회자인 나도 버거울 때가 있어요. 저런 삶의 고난의 무게 속에 저 어린 청년이 감당해야 할 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내가 어찌 위로해줄 수 있겠는가, 그러한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말로 위로해줄 수 있겠는가.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가정 가운데에 힘들어하는 일들이, 또 병환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들이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그 청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청년이 용기 잃지 않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병마가 예수의 능력으로 떠나갈 수 있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간절히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이 그것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각양각처에 흩어져 있는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의 가정 가운데에 주 예수의 치료하심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제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지금 가정의 문제로, 아픔의 문제로, 병간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어려워하고 하나님 상처받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청년들의 가정 가운데에 주 예수의 치유의 영이 말씀까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영임할 수 있게 주옵소서. 나 용기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삶의 무게 속에, 고난의 무게 속에 더 어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문제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런 믿음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 자녀 가정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영임할 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영임할 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마는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에는 주 예수의 지혜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적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적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치료하신 분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 임자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만져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젊은 어린 청년의 시기에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주옵소서. 아파하시는 주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주옵소서. 함께 신음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 가운데에 배워가실 청년을 낼 수 있게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용기 잃지 않게 없어서, 그로 인하여 희망 잃지 않게 없어서,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뜻과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그들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함께 고백합시다.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우리 목소리를 올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 영혼의 떨림에 반응하여서 내 목소리를 올립시다. 성대를 올려서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2021년에 시간의 문을 여시고 그 열린 문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내미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우리에게 건네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로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새 시간을 허락하시고 새해를 허락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단 1초의 시간도 우리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힘없는 우리에게 늘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와 겸손으로 나아가는 우리 나우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실과 포스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갈라져 있던 우리의 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메말라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때에는 우리가 서로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주하며 예수의 영상으로 감격하며 성령의 온기로 안아줄 수 있는 그렇게 사랑으로 행진하는 나우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